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주로 드로잉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 포토샵을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본인 포토샵 드로잉 기초 강좌를 두 번 나눠서 할게요. 이 영상 보시고 기초는 후딱 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빨간고래 포토샵 드로잉 기초 강좌 1회입니다. 저희 포토샵 강좌는 기능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배운 기능을 바탕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능을 추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포토샵의 기능이 정말 많은데요. 드로잉에 필요한 기능만 쏙 뽑아서 할게요. 그리고 포토샵 처음 켜보시는 입문자 수준에서 할 거고요. 포토샵의 모든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게요. 컴퓨터 드로잉 강좌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태블릿이 연결돼 있으셔야 하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일단 영상만 보시고 나중에 그려보세요. 저는 와콤 신티크 16 액정 태블릿을 아이맥에 연결해서 쓸 거고요. 아이맥에는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콤 신티크 16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이 디지털 드로잉의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티크 말고 일반 태블릿 정말 좋습니다. 장비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기초 드로잉은 필압이나 기울기가 그렇게 섬세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토샵 깔려있고 펜이 있는 기계라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기계 쓰시면 좋겠지만 암튼 마우스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포토샵 켜주세요. 캔버스 만들게요. 파일 뉴를 누르거나 컨트롤 N 키를 누릅니다. 캔버스 설정하는 창이 나오죠. 오른쪽에다 사이즈 입력하고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공통 포맷은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에다 입력을 해볼게요. 캔버스는 크게 웹용, 인쇄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웹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위는 픽셀이고요. 저는 사이즈 이렇게 할게요. 아트보드 사용 안 할게요.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참고로 인쇄의 경우 단위는 밀리미터, 해상도는 300, 컬러 모드는 CMYK로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캔버스가 있고요. 왼쪽에는 툴 패널이 있어요. 툴 패널은 한국말로 바꾸면 도구판입니다. 즉, 붓이나 지우개 같은 도구들이 모여있는 판때기예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죠. 포토샵의 기능을 모아둔 판때기들입니다. 잘 보시라고 떼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패널을 보시면 이름이 상단에 붙어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는 히스토리 패널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집어넣을게요. 오른쪽 패널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주 쓰는 몇 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럼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윈도우를 누르시면 이게 다 패널들인데 체크가 되어 있는 것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레이어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레이어 패널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윈도우를 다시 보면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럼 레이어를 클릭해서 체크되도록 할게요. 그럼 레이어 패널이 나타나죠. 이 설명 왜 하냐면요. 앞으로 제 강좌를 보시다가 안 보이는 패널이 있으시면 당황하지 말고 이 윈도우에서 찾아주세요. 자, 다음은 레이어 할게요. 레이어는 한국어로 층이라는 뜻이죠. 층을 쌓아가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있는 New 레이어를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되고요. 레이어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휴지통을 눌러도 좋고요. 키보드에서 Delete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제 수업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는 백그라운드에다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배경색을 채우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 두 개를 만들고 선을 각각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동도 가능하고 크기 변형도 가능해요. 즉 수정이 매우 쉽습니다. 반면 백그라운드에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흰색 배경이랑 달라붙어서 수정이 좀 번거로워져요. 자, 그럼 선을 지워볼게요. Shift 키를 누른 채 두 개의 레이어를 클릭하면 함께 선택되죠. 여기서 Delete 누르면 함께 삭제됩니다. 그러나 백그라운드는 Delete 키 눌러도 삭제 안 돼요. 백그라운드에 그리면 정말 별로겠죠.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 지우려면 올가미를 선택하고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Delete를 누릅니다. 필 창이 뜨면 배경이 흰색이니까요. 화이트인 거 확인하고 OK를 눌러요. 번거롭죠. 우리는 백그라운드 안 쓸 거예요. 다음 브러쉬 할게요.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요. 왼쪽 툴 패널에서 브러쉬 선택하시고 그으면 됩니다. 진짜 쉽죠?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동그라미가 펜을 따라다니는데요. 이게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왼쪽 중괄호를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 중괄호를 누르면 커져요. 제가 오른쪽 중괄호 여러 번 눌러볼게요. 누른 만큼 커졌죠? 왼쪽 중괄호 누르면 누른 만큼 다시 작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원이 안 나타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키보드에서 캡슬락이 눌러져 있어서 그래요. 캡슬락 다시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 종류 선택하는 방법은요. 툴 패널에서 브러쉬 툴을 클릭하면 상단에 있는 옵션 바에 브러쉬 옵션이 생겨요. 이 상단에 있는 옵션 바는 다른 툴 선택하면 다른 옵션이 나옵니다. 반드시 브러쉬를 선택하셔야 브러쉬 옵션이 보여요. 여기서 요걸 클릭하면 브러쉬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커스텀 브러쉬인데요. 브러쉬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기본 브러쉬인 하드 라운드 쓸게요.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지금 브러쉬 창이 조금 달라 보일 텐데요. 하드 라운드는 어떤 버전이든지 다 있어요. 이 옵션 바를 잘 보시면 브러쉬 버튼들이 있어요. 클릭하면 브러쉬 옵션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도 브러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패널이 복잡하기도 하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옵션 몇 개만 쏙 뽑아서 옵션 바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브러쉬 옵션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처음부터 이거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닫을게요. 지우는 방법은 툴 패널에서 지우개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하면 지워지는데요.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크기는 키보드에서 중괄호로 조절합니다. 오른쪽 중괄호 누르면 누른 만큼 커지겠죠? 지우개 모양도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옵션 바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울 영역이 넓으면 지우개로 지우기 힘들겠죠? 좀 더 빠르게 지워볼게요. 툴 패널에서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하고요. 델리트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이 지워지죠. 전체 삭제해볼게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델리트를 눌러주세요. 삭제됩니다. 색상 선택할게요. 툴 패널 하단에서 왼쪽 네모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창이 뜨면 여기서 색상을 선택하고 왼쪽 네모에서 채도와 명암을 선택해서 찍습니다. OK를 누르면 되죠. 그런데 이 네모는 왜 두 개일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위치 크기 각도 수정할게요. 눈코입을 그렸다고 쳐요. 이거 수정해 볼게요.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 T를 누르면 트랜스폼 박스가 나와요. 자유롭게 가로, 세로 크기 각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조절하시면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조절되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 모서리 외곽을 돌리면 정확히 15도씩 끊어서 회전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폼 박스가 보이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점을 움직이면 하나의 점만 이동이 됩니다. 이거 되게 쓸만해요.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드리도 할게요.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Z를 한 번 더 누르면 되돌아오기가 됩니다. 뒤로 가기 여러 번 하고 싶으시면요. 오른쪽 히스토리 패널을 봐주세요. 히스토리 패널은 한국어 버전에서는 작업 내역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뭔가를 하면 이 작업 내역이 이렇게 남아요.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5, 60개 정도 뒤로 가기 되기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스텝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요. 1000개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많이 늘리면 컴퓨터의 부담이 커져서 많이 늘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작업 내역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글에 남겨둘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간단한 그림 그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스티커 중에서 요거 하나 그려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좀 쉬워 보이는 걸로 갈게요. 근데 너무 쉬워 보이면 또 시시해 보이니까요. 팔다리 다 나와 있는 거를 좀 응용해서 그려볼게요. 그리기 전에는 항상 레이어가 선택돼 있는지 보셔야 되죠. 백그라운드 이렇게 선택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레이어 없으신 분들은 추가하기 눌러서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자, 색상 선택할게요. 저는 코랄빛 나는 핑크 쓸 거예요. 레드를 선택하고 밝은 명암을 선택합니다. OK 눌러주세요. 처음 사람이나 동물을 그릴 때 작은 것부터 그리지 마시고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동세를 먼저 잡아야지 쉬워요.
크게 머리를 잡고 그 다음 몸통, 팔, 다리를 잡아주고요. 지우개로 부분 부분 지워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 또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이제 눈, 코, 입 그려볼게요.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릴게요. 눈, 코, 입은 세밀하게 그려야 되니까요. 화면을 확대해서 해볼게요. 돋보기 툴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클릭한 만큼 커지고요. 돋보기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작아지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단축키 쓸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고요.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원래 사이즈로 됩니다. 지금 화면 왼쪽 아래를 보시면 화면 비율이 나와 있어요. 100%라고 나와 있죠. 원래 사이즈란 뜻이고요. 30%로 해볼게요. 이게 30% 사이즈예요. 지금 원본이 큰 이미지라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밀면 화면이 이동됩니다. 눈, 코, 입 그려볼게요. 옆에 털은 어두운 코랄색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형태가 다 나왔어요. 다음 몸통을 제대로 잡아줄게요. 몸통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아까 썼던 이 코랄을 다시 선택하려면 스포이드 툴을 누르고 코랄색을 클릭하면 색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제 칠해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색상 채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채우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이 상태에서 Alt Delete를 누르면 툴 패널 하단에 있는 왼쪽 네모에 색이 들어가요. 선택 영역 해제는 빈 곳을 클릭하거나 Ctrl D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형태를 수정할게요. 눈, 코, 입 수정할게요. 눈, 코, 입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Ctrl T를 누르면 트랜스폼 박스가 나와요. 그런데 눈, 코, 입 전체가 돌아가네요. 저는 눈 한쪽만 수정하고 싶어요. 올가미 툴로 눈 한쪽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Ctrl T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에만 트랜스폼 박스가 생기지요. 각도를 수정할게요. 수정 다 했으면 엔터 눌러주세요. 눈을 좀 이동시킬게요. 눈만 선택하고 이동 툴로 옮기면 눈만 이동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요. 여기에 가방도 그리고 꽃도 그려줄게요. 레이어 추가합니다. 초록색 선택하시고요. 가방을 그려줄게요. 레이어 추가하고요. 빨간 꽃도 그려줄게요. 또 레이어 추가하고 크림색 수술을 그려주고요. 또 레이어 추가하고 노란 꽃 그려줍니다. 노란 꽃 레이어를 빨간 꽃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킬게요. 또 레이어 추가하고 잎을 그려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꽃의 위치를 수정하고 싶은데요. 꽃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툴로 옮기면 되는데 빨간 꽃만 따라와서 좀 이상하죠? 노란 꽃과 풀도 함께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레이어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하나를 클릭하고요. Shift를 누른 채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함께 선택이 됩니다. 같이 이동되죠? 지금 그림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리다 보면 레이어가 1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어떤 게 꽃 레이어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 레이어 쉽게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툴 패널에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 오토 셀렉트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레이어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 잘 보이시라고 왼쪽으로 저는 이동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동 툴로 몸통을 클릭하면 몸통 레이어가 선택돼요. 그리고 눈을 클릭하면 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요. Shift를 누른 채 여러 개를 클릭하면 같이 선택됩니다.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캔버스 빈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고양이를 전체 선택해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다 드래그합니다. 그럼 다 같이 선택돼요.
아, 맞다. 제가 저장하기를 안 알려드렸네요. 저장하기는 상단에서 파일, 세이브 에즈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모두? 일단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요. 확장자명은 PSD요. 그리고 저장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포토샵 2강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ike I was told.